자, 이번에는 네. 이사. 네, 내년 돼서 이제 네, 내년에 이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위는 이제 남쪽 동쪽이 좋고 북쪽이 이제 대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대장군님이 길을 막아. 그냥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안 좋단 말이야. 더 안 좋은 거는 5구3살 방이라고 하지. 서쪽으로다가 이제 3살 겁살, 제살. 살이 꼈단 말이야, 보면. 운이 들어서 승진을 해야 돼. 뭐를 해야 돼. 그런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지.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, 사람들이. 이사하고 나서 뭐가 안 되고 나서 와면 참 그게 난감하거든. 그러니까 아, 이사 가기 전에? 가기 전에 이런 걸 좀 보고. 그리고 이제 또 이사 날도 마찬가지야. 우리가 보면 1, 2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. 3, 4는 남쪽으로 가지 마라. 5, 6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. 7, 8은 그러니까 피해서 가야 된다. 뭐 이런 걸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네들 날 잡고 자기네들 다 하고 움직여 놓고 다 가서 터진단 말이야. 특히 이제 삼살 대장군으로 특히 삼살로 가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. 보면 그 살이 껴갖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좋은 집 가서 좋은 데 이사해서 간다고 하지만 좀 그런 걸 보고 가야지. 그래야지 사람이 편안하고 좋고 움직이지.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. 뭐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,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, 다 마음대로. 그러니까 좋지가 않아. 내년에 어느 방향이 제일 좋아요? 내년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동쪽 방향이 더 좋죠.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서쪽은 피해라. 대장군은 어떻게든 좀 막아갈 수는 있는데 삼살은 꼭 다쳐. 집안에 우환이 끼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. 동쪽으로 가라? 나는 동쪽이 좋다.